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을 분석했는데 규모 5.0에 가까운 강진의 절반은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된 건물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에워싼 긴 돌담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0년 넘도록 온갖 태풍과 수해도 끄떡없었지만 지진의 여파는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속에 지진 속의 소리에 휩쓸려 갖고 큰 그건 없었지. 그냥 와라락하고 내려졌습니다. 두 차례 강진을 통해 한반도, 특히 영남 지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2000년대까지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연 20차례. 2000년대 이후에는 규모 5.0에 가까운 지진이 연 40차례나 발생해 횟수와 규모 면에서 두 배가량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절반가량이 영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여기 영남 지방의 지하 구조 또는 지각 구조 또는 지질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건물 상당수는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공공부문 52.3%, 민간 건축물은 무려 72.4%나 돼 전국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경북 역시 공공시설물 64%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민간 시설물은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설도 경북 19개 시군에서 내진 설계가 된 학교는 2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 좀 감면 혜택을 줘서 민간 부분이 그 내진 설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의 근본 원인부터 찾아 그에 맞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과연